시장 상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음식을 만들고 상품을 정리합니다. 손님을 응대할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물건을 전달합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미뤄뒀던 일상에 복귀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마스크는 항상 써야지 되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지 되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일상을 병행하는 것만 빼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간 듯 느슨해진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요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마스크 착용도 그렇고 너무 옛날 그 상황이 다시 돌아올까 봐. 실제로 손님과 대면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유흥업 소발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상 속 접촉은 끊이지 않아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스크 여기서 할 때는 못 쓰고. 이런 가운데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함부로 버려지는 마스크가 골칫거립니다. 긴 줄을 서가며 하나라도 더 사려 했던 마스크가 사용 후 아무렇게나 버려져 거리 환경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쓰다 버린 마스크 5장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마스크는 거리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감염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사용한 마스크는 생활 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